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832일째 새벽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60페이지에 5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움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을 살펴보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천사를 보내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의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우리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하고 새벽에 달려와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현장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오게 할 수 있는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르보네기 여인이 어떻게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사랑을 안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겸손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불태전의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이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백부장의 믿음 보십시오. 자기 친구를 보내고 벗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나가라. 여러분 자식도 아니에요. 형제도 부모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닌 죽어가는 말하는 당나귀 정도에 되는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그 노예를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걸 보고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감동하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날짜 때우는 거 아니에요. 무늬로 발도장 찍는 거 그 소용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혈루증은 출애굽기에 보면 문둥병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앉은 것은 부정하다 소금을 쳐라 그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혈루병든 유출병이라는데 이것은 자궁의 벽이 헐었어요. 계속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수혈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피는 계속 나가지요. 그러면 살아있지만 산송장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막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럴 때마다 어질어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유출병 환자 근처도 가지 않아요. 문둥병자 보면요 근처도 가지 않듯이 결국에는 이 가정을 떠나야 해요. 남편과 자식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의원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고쳐달라고 하지만 병이 더 중해졌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쳐졌으면 좀 나아졌으면 예수님께 안 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절망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평상시에 예수님 만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고침 받는다 이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도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이 오면 내 눈 열어주실 거야.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갔다는 소문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면 그럼 내 눈 낫게 하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니냐. 다른 소경도 고쳐줬다는데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다는데 여러분 좋은 귀 복된 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해 나쁜 소문을 듣고 나쁜 소문 퍼뜨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자기 기득권을 흔든다. 저 나사렛에서 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떠더니 저거 이단자야. 막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인데 뭔 이단이야. 병든 자 고쳐주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귀신 쫓아내는 거는 더 큰 귀신을 집어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과 기적을 해도요 그걸 전부 다 오도시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길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듣고 예수님 구주로 믿고 여러분 더더구나 이 새벽에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귀가 복된 여러분이 복되다는 것은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말씀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예수님을 믿되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냥 중동에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벌써 이단 암흑계가 거기 와가지고 교회를 똑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용욱 목사님 저 대마도 히타카체에 거기를 갔을 때 이분이 거기에 여호와의 정인이 있어요. 교회당 세워놨는데 기성교회가 정통교회가 복음을 진짜 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통화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지교회라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손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자, 이 여인이 불행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전도자는 우리의 역경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만나면 난 구원받을 것이야. 치유받을 것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복된 길을 갖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뛰어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려고 그러면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둘러싸서 그니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보러 갔다가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고 키는 작아. 외적인 장애 사람이 많아요. 내적인 장애 키가 많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수르보니 여인이 장애물을 뚫었잖아요. 뛰어넘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방해,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계치급 네 개인, 네 겹으로 둘러싸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보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면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했어.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예, 수르무르기 여인이 소리칩니다. 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적극적인지, 얼마나 매달리는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절박함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이쯤이면 기도를 들어줄 만한데 유라글로 광풍이 불어 다 죽게 생겼는데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해 주시지 열흘 만이 아니고 14일 만에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주님 어떻게 지금 14일 다 죽게 생겼는데요. 거기 죽어가는 수많은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할 심판받아 마땅할 275명을 위해 중보기도를 더 하라는 겁니다. 그게 14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 같은 의인이 기도할 때 하루 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적각 기도 응답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적각 응답이 떨어져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이 늦어져도 살아계신데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람해 있는 그 고국 땅과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일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장애물을 돌파하고 뛰어넘어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르무네기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금방 응답이 아닙니다.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절규하는 기도, 절규하는 매달리는 기도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시편 51편 10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얼마나 복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심판의 도끼를 내려놓으시는 하나님. 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땅의 전쟁과 환난 심판으로 하나님이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려주려니까 핑계가 있어야지, 명분이 있어야지. 아, 저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 집에 있구나.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잠들어 있는 가족을 오늘 하루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끌려가면서도요. 다니엘은 끌려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외칩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아니 10년 20년도 아니고 끌려가 노예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우리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수르분에게 여인 바디메오 백부장의 기도,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원한을 주님께서 풀어주려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묵상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 하늘 문을 열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늘에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그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자리에 됐나오 그때 역사하셨던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문제의 홍해바다를 갈라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하늘에 불도 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매달림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 발짝 갔다가 두 발짝 밀려버려요. 네 발짝 갔다가 세 발짝 밀려. 젊은 장정들이 비쩍 말한 웬 여인이 막 파고들리니까 이 여인이 왜 이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이 팔꿈치 한번 쥐어박히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그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적극적인 기도,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 절대로 불태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루레이 동굴에, 동부의 버지니아의 루레이 동굴이 있는데 거기를 한 몇 번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감동시키는, 그냥 캄캄한 곳을 이제 가이드가 따라가면서 그다음 어느 장소에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여기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제 뜨락할 때 뜨십시오. 눈을 감았는데 이제 떠보십시오. 뜨니까 라이트를 탁 펴는데, 와, 그 장관님 얼마나 그 동굴이 멋있는지 아름다운지, 와, 정말 원더풀. 근데 그보다 더한 게요, 저를 감동시킨 게 그 길을 계속 이제 가는데 위에서 이렇게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물이 똑똑, 이게 백년, 천년, 뭐 몇천 년을 떨어졌는지 똑같은 장소를 떨어뜨리니까 바위가 뚫렸어요. 바위가 깊은 구멍이 난 거예요. 위에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두 방울도 아닙니다. 똑 떨어지고 조금 있다 똑 떨어지는데 그게 바위에 구멍을 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 절대 포기하는 믿음. 여러분은요,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오늘 832일째 아닙니까? 뭐 그전부터도 새벽 기도 나왔지만 832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사람이, 나라살이 1000번째 한 번도 빠진 사람,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립니다. 뭐 목사님이 주는 표창장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상 받는 적극적인 믿음, 불태전의 믿음, 절대 밀리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믿음, 갈렙이 칭찬받은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한결같은 사람이라. 우리 주님이 감동하는 사람은요, 10년, 20년 믿는 게 아니라 생애 끝날까지,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의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앞 매일같이 달려오는 여러분 정말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수르브링 여인이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요 한나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혈류병든 여인이에요. 기가 막힌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소문을 들어서 복된 길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단자들에 넘어간 사람들은 귀가 복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백성 귀가 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갖고 밀려도 밀려도 절대 물러서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느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예, 이 시어머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열심히 간절히 한 번만 교회에 나와달라고 이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며느리가 기쁜지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몸살이 나서 어머님 교회에 나가시거든 당시 녹음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또 뭐 글을 필기를 하는 분도 아니니까 어머니 교회에 나가시거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오늘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신다고 목사님께 꼭 얘기해 주시고 설교 들은 거를 꼭 저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쉬어라 내가 꼭 듣고 그대로 전달하마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 그 다음 목사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몸살 나서 아파서 못 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 집에 돌아왔어요. 제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글쎄 다 내가 뭐 다 들어보니까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속꼭지를 취하지 말고 젖꼭지를 취하자 뭐 그런 얘기하는 것 이상해.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무슨 속꼭지 젖꼭지 얘기가 설교 시간에 나오나. 어머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속꼭지를 취하지 말고 젖꼭지를 취하자 그러더라고. 한 주간 내내 그때는 전화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몸살도 낫고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몸살로 못 왔는데 어머님께서 설교를 전달해 달라 했더니 속꼭지를 취하지 말고 젖꼭지를 취하자 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막 웃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극적인 신앙을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을 취하자 그렇게 막 외쳤더니 그 어머님 귀에는 소꼭지를 취하지 말고 적꼭지를 취하자고 들린 모양이라.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요.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웃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을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르므니기 여인 백부장 여러분 한나 히스기야 모세 위대한 신앙의 인물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혈류병든 여인 모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장애물이시도 그 장애물을 이기는 겁니다. 장애물을 이기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더 실감이 나면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었던지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는 이게 중요한 건 28절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그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게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깨달은 것 같, 내가 몸에 병이 나은 것 같다가 아닙니다. 예. 징조나 조짐이나 느낌이 좀 그렇다가 아니라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체험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체험, 최고의 체험입니다. 말씀 들을 때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 세상에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재미가 여러분 응답이 없다면 내가 부르는데 여러분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녀가 응답이 없어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데 남편이 응답이 없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내가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언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도 그렇지만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부터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루는데,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으니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이 일으켜서 주님이 천당에 넣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이 사명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난 못해요, 여러분 모세처럼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 그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두드리 맞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들 신학 공부했던 사람들 그 160명 가운데는요, 대령 출신도 있어요. 회사 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신학 공부하고 목사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회사만 키우고 돈 모으는 재미에 하루아침에 부도나서 싹 날아가 버리고,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 형사범이 돼 쫓기는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서원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신학 공부하러 왔다, 목사 되기 위해. 내 나이는 지금 목사가 돼도 2년밖에 목회를 못해요. 68세 되니까. 예, 그 당시 저는 아주 젊을 때지만 제 동기 가운데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수 받았어요. 2년만 목회하고 그냥 딱 제대하는 사람 봤습니다. 2년 남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돈 버느라고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주님이 날 불렀는데 결국에는 하게 될 거. 일찌감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학 공부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텐데 내가 시간 낭비했다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택한 증거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듣고 믿어, 전도자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성경 공부하다가 듣고 믿어 거듭난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 목사로, 교사로, 전도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어떻게든 교회 장로, 권사, 집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행은 하는데요, 안 끌려가려고. 제가 어릴 때 염소 몰아봤거든요. 염소 이거 골치 아픕니다. 풀 먹으러 가면요 막 버티는 거예요. 발로 차고 때려도 막 안 가는 거예요. 한낮을 염소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양은요 잘 따라갑니다. 여러분, 양 같은 성도 돼야지 염소 같은 성도 되면 같이 동행을 해도 동행하는 주님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즐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부르시고 불러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마침내 사명 감당하게 한 후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영웅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기도원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컨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예. 그래서 300명 갖고 12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원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못 가요 못 가요 애굽 못 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지고 억지로 보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웅인 겁니다.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포행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에 그를 변화시키고 일생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강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도 못 믿어요. 예, 믿다가 쉽게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럴 수가 있냐?
그게 본래 인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린 젖먹이를 그 어미가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었다가 나섰습니까? 여러분 다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서 물질 축복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한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컨티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도 부귀영화 잠깐 안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우이의 섬을 기억하십시오. 지상 낙원이라고 갔던 여행 갔던 그들이 그렇게 불에 타 온 가족이 차 안에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 호흡하고 숨쉰다는 거,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고 새벽기도를 달려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새벽기도 하면 뭐 40명, 50명 그걸로 끝이지만 지금은 새벽기도 하면요 수백 명이 그냥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 한 명은 한국에서 그 교회 기도 대장입니다. 기도의 불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여러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사명 주셨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이길 수 없다. 일찌감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왕 감당하는 거, 이왕 십자가 지는 거 기쁘게 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의 피 발린 봉사 충성 헌신하는, 오늘도 금요일인데 보니까 새벽부터 우리 이성숙 권사님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 새벽기도 달려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주님이 감동. 주님은요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달려옵니다. 우리 시간을 바쳐요. 주일 물질을 바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 하나님을 감동하는. 여러분 과부의 엽전 두 렙돈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돈을 얻지만 저 부자가 많은 돈을 얻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부자는 자기 생활비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넣었어. 이 여인은 과부 엽전 두 렙돈,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니 생활비 전체를 다 넣었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이 여인이 행하는 일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함께 전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나갔어요. 매달리 마침내 주님 앞에 가는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옷자락만 만져야지.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티끌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더 간구하오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티끌같이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눈물과 상한 마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한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겸손히 엎드려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송용근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금요일날 간증하는, 그 당시 금요일은 저녁에 9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입니다.
이걸 철학이도라 그럽니다. 10년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손만 얹으면 다 막 대학생들이 방언이 다 터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크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 돈으로 그냥 미팅하던 그 돈으로 애들이 모여가 대학생들이 이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앞산을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때 교회가 급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병든 자들이 낫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기도원 원장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고 새벽 5시에 땡 하고는 새벽 기도 30분 드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은 연합기도의 불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송영권 장로님 자기가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냥 무늬만 예수 믿고 그렇게 형편없는 신앙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바빴습니다. 주물 공장 했대요. 6천도 되는 불 속에다가 이렇게 주물을 넣었어요. 다 깨진 논요광도 집어넣으면 팍 물을 가지고 주물 갖고 털에 넣어서 자 밥상에 예, 성도님들 밥상에 오르는 반짝반짝한 멋있는 노빠그릇을 만든대. 예, 야 그게 이렇게 거듭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 일하다가 그만 감전사고를 당합니다. 감전. 전기의 감전이 6,000볼트에 감전돼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기절해버렸으니까. 병원에서 이 사람 죽는다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예. 얼마나 교회가 기도했더니 살아났는데 오른쪽 팔을 못 서는 거예요. 오른쪽 팔 병원의 의사가 이거는 평생 불구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분이요. 그 팔을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 가장 중요한 이 팔을 잃었으니까 주물 공장이고 뭐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집에서도 이제 천덕구르기가 됐어요. 살아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오른팔을 완전히 설 수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죽을 작정하고 주암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 주암산 기도원이 참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거기 저도 자주 올라가지만 그 기도굴이 있고 바위들이 많은데 그 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나님 내 오른팔 낫게 해주시기 전에 나는 절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죽음을 놓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오른팔 낫게 해달라고. 남편 노릇도 못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내 회사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팔 낫게 해주세요. 며칠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그 바위 위에서 죽을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매달린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깡도 좋습니다. 예, 비가 쏟아져도요 피하지 않아요. 아예 죽을 작정하고 매달리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경입니다.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게 이 사람이 완전히 아 뜨거 하면서 거기서 막 뒹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팔이 깨끗이 나서서 완전히 딱 붙어서 마비가 됐던 그 팔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을 생명 살려주고 내 팔 고쳐주셨으니 복음 전하는 팔이 되겠습니다. 간증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송용근 장로님입니다. 이름 실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으면 예수님 만나면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혈루병든 여인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그 옷자락에 손만 대 예수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나 안 할 거야. 난 자격도 없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밀러라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이렇게 혈루병든들 난 죽게 생겼지만 병원의 의사들한테 가도 많은 돈을 허비했고 안 돼 병이 더 중해졌어. 난 죽음밖에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고침받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나는 고침받을 거야. 입으로 시인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네 입에서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주의 말, 미워하는 말, 정오의 말,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얽으면 저주의 말입니다. 남에게 저주했는데 비난했는데 그 비난이 남에게 가지 않으면 내한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에서 용서하는 말, 복된 말, 복음 전하는 말, 축복하는 말, 영광의 말 할 수 있기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는다. 입으로 고백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복된 길을 가졌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딱 만졌더니 그 몸에 적각 치유받는 예수님의 몸에 능력이 빠져나와 치유하는 것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애호사 밉니다. 예수님 못 만지려고. 아니다. 지금 내 몸에 능력이 빠져나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사실 안 낫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손 대가지고 났으면 막 감사하고 안 났으면 병원에 가지 뭐. 80% 믿고 90% 믿고 95% 믿었어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원으로 보면 그 인생을 누가 나에게 던졌느냐. 100% 던지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만 믿고 세상 소망은 끝난 순간에 주님만 믿고 그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잔 번년이 그랬습니다. 철로역정 섰던 잔 번년이 내 인생의 끝날 내가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칼을 들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에게 내 몸을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칼 들고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 몸을 던지는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만졌느냐 그 인생을 내게 던졌느냐 100% 던졌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병들었는데 의문에게 모든 재산을 써도 낫지 않아서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면 나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다녔는데 예수님 이렇게 만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적각 나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간증하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래 고쳤다 끝났다가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니라.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따라. 예. 이 딸이 뭡니까? 아버지와 딸 아닙니까? 관계가 새로워진 겁니다. 주님과의 지나가는 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지나가는 메시아 나를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나를 책임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 간증할 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도 영원히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고침받고 구원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평안히 갈지어다 평강의 복 에이렌의 평강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 복된 길을 가지고 체험하는 믿음 간증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고국을 위해 미국 땅을 위해 아버지 마지막 전세계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혈루병든 여인 같은 아버지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이 고국 땅 미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백부장처럼 수로보는 여인처럼 혈류병든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종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채워 가득 소서.